리딩 버디 2, 8-1 해설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선생님이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last week, 지난주에 팀 1, The Smelliest Shoes Contest. 팀이 우승했었다. 가장 냄새 나는 신발 경연 대회를 이루고 있네요. I tried. 내가 I 뭐 여기까지 가면 좋겠네. I tried my best. Try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어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팀이죠, 팀. He는 팀 대신 왔죠. 팀이 말했습니다.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가 착용했습니다.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without socks, 양말 없이.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집 안에서도, 해변에서도. He stepped in dog doo. 그가 밟았습니다. 어디를? 개똥도 밟았대요. He stepped in dog doo. 개똥도 밟았습니다. He also did not wash. 그는 또한 씻지도 않았어요. His feet. 그의 발을 yuck, whack, whack 이런 뜻이에요.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습니다. Where to win the contest? 경연 대회를 우승해서. But he lost. 그러나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을.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쭉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기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여기 요런 색깔, 보라 색깔은 누가다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팀 1, 팀이 우승했다. 자, 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원은 윈으로부터 왔고 윈은 우승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보면 lost가 나온대. 연결하면 lost는 lose가 원래 모습이 lose. 잃어버리다, 지다 이런 뜻이에요. 잃어버리다, 지다. 그러니까 win은 이기는 거고요. win은 이기는 거고 lose는 잃어버리거나 또는 지는 겁니다. 서로 반대말 관계예요. 자, 그런데 둘다 하다시인데 win 같은 경우엔 원래 모습은 do가 들어있을 때는 win이고요. does가 들어가면 win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과거형이 될 거고, 그러면 형태가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은 win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표현이에요. 뭐, 그러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did입니다. 팀이 우승했었다. The smelliest shoes contest. 가장 냄새가 지독한 신발 경연 대회에서. 그 다음에 smelliest 설명하면요. smelliest. 자, 여기 smelliest는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칠해놨죠. smelliest. 요건 어떤 시네요. 어떤 시. 선생님이 어떤 시, 뭐 이런 거. 좀 다른 거 중요한 거. 좀 중요하게 설명할 것도 연두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서 앞제비씨는 선생님이 하늘색 해놨어요. 앞제비씨 전치사는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누가다는 보라색, 그 다음에 앞제비씨 전치사는 하늘색,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연두색, 초록색 해놨습니다. 자, 스멜리스트는 어떤 시인데요. 원래 모습은 스멜리였어요. 스멜리의 뜻은 냄새가 나는 이란 뜻이에요. 냄새가 나는. 근데 스멜리스트 이렇게 바뀌면 모습이 이제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T 붙였죠. 이렇게 지금처럼 스멜리스트 이렇게 바뀌면 이런 거 보고 최상급이라 그러죠. 최상급.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어떤 이런 뜻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스멜리가 냄새 나는 이였으니까 스멜리스트는 가장 냄새 나는 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냄새나는, 가장 냄새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last week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언제, 지난주에, 누가 다 팀이 원했다. 무엇을 does manliest shoot contest를.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다, I tried. tried는 원래 모습이 try죠, try. try.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고요. 애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tried 같은 경우엔 여기 또 did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노력했었습니다. 나의 최고를, my best.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치면 나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오케이. 자, make만 하면 만들다죠. 하다시 앞에 to 붙었죠.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네 가지. 뭐뭐 하는 것. 여기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뭐뭐 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기 위한. 순서대로 선생님이 알아두라 했죠. 만들기 위한. 네 번째, 뭐뭐 해서, 만들어서. 자, 만드는 거,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한, 만들어서. 요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뜻은 만들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앞에 I trie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의 뜻은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요게 제일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Why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왜 최선을 다했? 여기 난 최선을 다했다. 이 신발들을 smell super bad.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to make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왜 최선을 다했니? 이 신발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일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라고 he said. 그가 말했다. said 마찬가지죠. said는 say 속에 과거에 그가 과거에 말을 했던 거니까 과거 did가 들어가서 만들어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wore는 wear 입다 착용하다가 원래 모습이죠. wear가 이 속에 또 did가 들어갔죠. 그가 착용했었다. them 그것들을 그것들은 These shoes 대신 왔죠. 신발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S 붙여서 여러 개의 형태로 하고 있죠. He wore them 할때 them은 these shoes를 대신 데리고 온 거예요. He wore these shoes. 여러 개니까 them 그것들을 이란 뜻에 they가 오면 안 되겠죠. they는 여기에 주어 자리에 있을 녀석이죠. they가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목적어의 형태인 they의 데이는 주어의 형태고요. 댐은 목적어의 형태예요. He wore them 그것들을 착용했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without socks 양말 없이. 자, without 이런 걸 보고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예, socks 하면 양말들인데 without의 뜻이 뭐뭐 없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양말 없이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모든 곳에서 신발을 신고 다녔니? 했더니 어떻게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 그 다음에 inside the house 집 안에서 at the beach 해변에서 저 inside the house 집 안에서 란 뜻이고요. inside가 뭐뭐 안에서 라는 앞제비시 전치사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At the beach, 마찬가지, 해변이란 말이었는데, at을 붙이니까 해변에서 또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e wore, 누가다? 그가 착용했다. What, 무엇을? them, these shoes를. 어디에서?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어떻게? without socks. 어디에서? inside the house, 집 안에서. 어디에서? at the beach, 해변에서.
He stepped. 그가 밟았다. Stepped는 원래 모습이 step이고요. 밟다라는 하다시고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제비시 붙여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었죠. 그가 밟았다. 어디를 밟았는데? In dog do. 개똥. 개똥을 밟았습니다. 앞접시 붙여서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개똥을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밟았다. 어디를 밟았는데? In dog do를 밟았다. He also did not wash. 그는 또한 씻지 않았습니다. His feet. 그의 발까지 씻지 않았어. 왁, 왁, 역. 자, 요 부분 보면 잠깐 요거 빼고 설명하면, 자, 그가 씻었었다는 he washed죠. 그가 씻었었다. He washed. 누가 그가 뭐 했다? 씻었다. 근데 씻지 않았다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고, did not 줄였을 수도 있죠. didn't. 이렇게. He didn't. 그 다음에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was he. He didn't sleep. 아, 참, he didn't wash. 씻지 않았다.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었다. 자, was는 be 동사 is의 과거형이죠. 지금 행복하면 he is happy인데 과거에 행복했으니까 he was happy고. 그 다음에 누가다 이거야? 어디 갔냐? 거리.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바로 비동사죠. 비동사의 과거형.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행복했었다. To win the contest.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자, 또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죠. win, 우승하다, 이기다라는 하다 시 앞에 to 붙었죠? 그러면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우승하기 위한, 그다음에 우승해서, 요네 가지 뜻 중에서 지금은 he was happy 뒤에 왔으니까 그는 행복했습니다. to win the contest 해서.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하여 아까 만나봤죠? 뭐뭐 하기 위하여. I trie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어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 To win the contest 해서. 자, 요렇게 뭐뭐 해서가 될 때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행복했니? 행복했다고 하는데 왜 행복했니? To win the contest 해서. 그 다음에 but 그러나 he lost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을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자, lost 같은 경우에 lose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서 과거죠, 과거. 누가다? He가 lost 했다. 무엇을? 누구를? His friends. 그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잃어버렸다?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때문에.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자, 이번에 조금 설명할 게 많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할 것들, 중요한 것들, 하늘색칠한 부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 앞제비시예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뭐뭐 없이란 뜻의 앞제비시를 배우셨죠? 뭐뭐 없이는 without이었습니다. 뭐뭐 없이 without. 오케이. 그래서 양말들 없이가 뭐였습니까? without socks였죠. 양말을 신지 않고서 양말 없이 without socks 하면 socks 없이란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요 문장 기억해 보셔야 되겠죠. 그쵸? 누가다? He가 were 했다. 무엇을? them을. 어디에서? everywhere에서. 어떻게? without socks. 양말 없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리고 요 녀석들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누가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요 대답. 그는 어디에서든 그것들을 어떻게 신고 다녔니? 했더니 어떻게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 그러면 이 질문 만들어 보면 어떻게 how. 그 다음에 그는 신었니 만들면 되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하다시고 그 다음에 did가 들어있죠 이 속에 did. 그러면 how did he where 하면 되겠죠.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어떻게 그는 실었었니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어디서든 신고 다녔어. 어떻게? Without socks. 그다음에 뭐뭐 안에서는 뭐였습니까? 뭐뭐 안에서 inside였죠. 뭐, in 해도 돼요. in 해도 되는데 좀더 강조하고 싶으면 in 대신에 inside를 쓰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 그집 안에서는 inside the house가 있었죠. inside the house는 어디라는 질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at이었습니다. 어디에서 at. 그래서 해변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해변에서 at the beach 하면 그 해변에서 마찬가지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라는 것도 있었죠. because of하고 because도 좀 이따가 비교해 줄게요. because도 뭐뭐 때문에 because 아니야? 근데 이번에 또 because of라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자,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표현도 본문에 있었고 그게 뭐였냐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였죠.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쵸? 그래서 누가다? he가 lost 해버렸다. 누구를? his friends를. 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누가다? he가 lost 했어. 누구를? his friends를. 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쵸? 왜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말이죠.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라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쵸?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y? 그 다음에 누가다 부분 묻는 말로 데리고 와야죠. 여기에 그가 잃어버렸니 만들면 did he 원래 모습 lose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왜 친구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자, 여기에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 나는 신발들. 앞만 길어봤자 them이죠. 선생님, they 아니에요? they는 주어 자리에 온다 했죠. 주어 자리에 아닐 때 them이죠. because of them.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면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여기서 그것들은 그의 냄새 나는 신발들이니까 them은 his smelly shoes. 여러 개잖아 여기. 여러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을 하면 안 되고요. 앞만 길어봤자 it이 아니고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 때문이니까 because of them 그것들 때문에 his smelly shoes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 그걸 이제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정 이런 말 넣으면 not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not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not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네 가지 뜻으로 쓸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네 가지 뜻 중에 무엇이 될지 결정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라는 말은, 아이고, win the contest. 이렇게 하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다, win 한다, 무엇을, the contest를.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가지고, 나는 원한다라는 말 뒤에다가,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를 집어넣고 싶어.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를 집어넣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나는 원한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다.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다짜 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냐? 누가다? I가 원탄다. 무엇을 to win the conte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뜻을 물어보면 몇 가지 뜻이다? 네 가지.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가지 뜻인데, 근데 I want 뒤에 왔어요. 그럼 나는 원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우승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바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은 what? 그 다음에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이랬어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To win the contest 하는 것.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그래서 to win the contest는 안만 길어봤자 I want it. 난 그걸 원해. 말죠. What do you want? I want it. 난 그거 원해. 그거 뭐? To win the contest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을 때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하는 것 이런 뜻이 됐을 때는 하다시가 이름시 명사라고 하죠. 하다시가 명사처럼 쓰였다 해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하다시가 이름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된 거죠.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to win the contest 우승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다라는 말 뒤에 똑같이 아까처럼 해볼 거예요. 지우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얘를 데리고 올 거야.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 나는 행복했다 뒤에 얘를 넣고 싶어. 그럼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죠. 그쵸?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다. 에서 뭐가 어울리냐? 이 말이 어울리죠. 우승해서.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그러면 나는 행복했었다라는 말은 I was happy. 그 다음에 그냥 일단 win the 우승하다부터 데리고 오면 contest. 지금 요렇게 데리고 왔죠. 그쵸? 근데 얘를 우승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승하다를 우승해서 네 번째 뜻. 그쵸? 투 붙이면
우승하다라는 말이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이거 투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라는 말 있죠? To win the contest.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번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왜 행복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To win the contest.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라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표현해 보면 Why?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비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Why were you happy? 너는 왜 행복했었니? 왜 행복했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왜 행복? Why were you happy? 했더니 Why에 대한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To win the contest 해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To win the contest인데 아까는 나는 원한다라는 말 뒤에 왔기 때문에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가 됐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To win the contest가 I was happy 뒤에 왔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었다라는 말 뒤에 왔기 때문에 어울리는 뜻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해서라는 뜻이 제일 잘 어울리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라는 말 넣어서. 자, 그래서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하다 비결이다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뭐로 고쳐주는 게 가장 어울리겠다. 그렇죠?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에요. 비결은 secret 이렇게 하면 되죠. secret 비밀, 비결 이런 뜻이죠.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This is the secret. 이게 바로 그 비결이야. secret은 secret인데 뭐 하기 위한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이게 비결이야. Secret인데 뭐 하기 위한? To win the contest. 대회에서 win 하기 위한. 자, 그래서 win the contest가 대회에서 우승하다인데 이것만 보면 다른 거안 보고 이것만 보면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This is the secret 이란 말, 이것이 비결입니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우승하기 위한 비결. 이렇게 제일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의미를 설명한 적 있어요. 이 표시는 언제 하느냐? 우리말에서만 달리 영어에서는 무슨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이 부분.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 이러고 있죠. 비결이 먼저 나오고 얘가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예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한 비결.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뒤에다가 또그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이게 제일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난 최선을 다했었다. I가 뭐 했다? tried 했었다. 무엇을 my best를 나의 최 베스트를 왜 to 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어. 왜 to in the contest 하기 위해서. 그러면 to in the contest가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이번에 제일 잘 어울리죠. 우승하다. 여기까지 하면 우승하다였는데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해서 여러분도 자꾸 선생님처럼 말을 이렇게 따라해야 기억됩니다. 이거 네 가지 뜻 아직 못 익힌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위하여가 제일 잘 어울리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why? 그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요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Did you 원래 모습 try 너의 최선 your best 하면 되겠죠. Why did you try your best? 넌왜 최선을 다했어? Why did you try your best?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위에 예시에서 할수 있다시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의미, 원래는 네 가지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최소한 네 가지는 알아둬야지 나중에 뭐더 있어도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쓸모가 많은 표현인 반면에 반대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학생들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혀둬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해 라는 표현은 누가다? I가 like 한다. It. I like it. 그러면 나는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그 해변으로 가다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 해변으로 가다라는 말은 go to the beach 하면 되겠죠. go to the beach 하면 해변으로 가다야. 그러면 해변으로 가다라는 말을 가는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 go to the beach. 그러면 이걸 이제 누가다, I가 like 한다. 무엇을 to go to the beach 하면 해변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I like to go to the beach. 지금 이 to go to the beach가 마치 앞만 길어봤자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을 이란 말이죠. 키보드가 왜 이래? 그것을. 그거 뭐? 해변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했어. 그럼 그 해변으로 가는 것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냐? To go to the beach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얘가 지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기 때문에 네 가지 뜻 중에서 가는 것 됐고, 그러면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엇 그랬더니 대답이 to go to the beach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자전거 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다? I가 ride 안 되죠. 무엇을? A bike를. To do it. Do it 하면 그렇게 하다죠. 그렇게 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인데 to를 붙이면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중에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가 될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로 바꾸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표에다가 I가 ride 바이크 한다. 그럼 또 똑같은 to go to the beach를 똑같이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똑같은 to go to the beach가 어디에 있을 때는 I like 뒤에 있을 때는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 좋아한다가 아니죠. 그렇죠? 이때는 I like to go to the beach일 때는 나는 좋아한다. 해변으로 가는 것이었죠. 근데 똑같은 to go to the beach가 I ride a bike. 난 자전거 탄다라는 말 뒤에 오니까 난 자전거 탄다. 해변으로 가는 것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번에 어울리는 뜻은 가기 위하여고요. 그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넌 자전거 왜 타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들어있는 to go to the beac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단 말이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Why? 그 다음에 ride가 타다라는 하다시고 지금 do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do you
ride a bike. Why do you ride a bike? 자, 그리고 왜 타? 왜라고 물어봤더니 to go to the beach 하기 위하여.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한 버스예요. 자, 이거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갔죠? 그럼 이것은 그 버스예요 라는 말 먼저 하겠죠. 이게 그 버스야. This is the bus. 버스는 버스인데 뭐 하기 위한? To go to the beach 하기 위한. 아까랑 똑같은, 자, 여기 있는 위로 가볼까요? 여기 똑같은 to go to the beach죠. 이거나 밑에 있는 이 to go to the beach나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자전거 탄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이 뜻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this is the bus. 이게 그 버스야!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 to go to the beach 하기 위한 어떤 시 덩어리 됐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왔네요. 헤이.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To go to the beach.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버스니?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무슨 버스니? 이것은 무슨 버스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이거는 처음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무슨 버스? What bus is this? 무슨 색깔 하면 뭐예요? 무슨 색깔? What color?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버스 하고 싶을 때는 무슨 색깔이? 무슨 색깔이 what color니까 무슨 버스는 what bus가 되는 거죠. What bus is this? 무슨 버스야? This is the bus. What에 대한 대답. 무슨 to go to the beach 하기 위한.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신난다. I am excited. Excited. 그렇게 해서 to do so. 난 신난다. 난 신난다라는 말 뒤에 to do so 왔으니까 원래 to do so의 뜻은 네 가지.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뜻인데 앞에 나는 신난다라는 말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신난다, 그렇게 해서 신난다.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서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면 나는 신난다. I am excited. Where to go to the beach? 똑같은 to go to the beach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to go to the beach가 the bus 뒤였으니까 버스 뒤였으니까 버스는 버스인데 무슨 버스? to go to the beach 하기 위한 이 뜻이 어울리죠. 근데 똑같은 to go to the beach가 이번에는 I'm excited라는 말 뒤에 왔어요. 나는 신난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왜 to go to the beach 해서 뭐뭐 해서라는 뜻이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면 to go to the beach 그 해변으로 가서라는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너는 왜 신나? 라고 묻고 싶다. 그럼 why? 그 다음에 나는 신난다를 너는 신나니? 로 바꾸면 되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니까 Are you excited? Why are you excited? Why? 왜? 그랬더니 To go to the beach에서 해변으로 가게 되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Last week, 지난주에 팀 1이 했다. The smelliest shoes contest. 가장 냄새 나는 신발 경연 대회를. 그럼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말로 정리해보면, 지난주에 하고 누가다. 부분을 누가니? 라는 말을 바꾸면 되겠죠. 팀이 우승했다를 되겠고 가장 냄새나는 신발 경연 대회를 이란 말은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팀이 무엇을 우승했는지 무엇을 승리했는지 묻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니까 디드 팀, 그 다음에 원의 원래 모습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무엇을 우승했니?
What did Tim win last week?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게 이거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이렇게 did Tim win 하면 묻는 말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 진짜 100번 넘게 했어요. 아직도 이거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대충대충 공부해갖고 뭘 하겠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요, 이거 정리요. 이제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대충대충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다음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면서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요거.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을 저 엄청나게 냄새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자, 그래서 요 부분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생각해 두셨죠? 자, 그럼 일단 우리말로 먼저 만들어 보면 일단 이 부분 누가다 부분을 누가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니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엄청나게 길지만 결국은 왜죠, 왜.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왜 최선 다했냐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why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또 하다시 did니까 why did you try your best 만들면 되죠. Why did you try your best? 왜 최선을 다한 거야?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랬더니 I tried my best. 최선을 다했어.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He stepped in dog do 했어요. 개똥!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개똥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는 밟았다 라는 말은 묻는 말이니까 그는 밟았니 만들면 될 거고요. 그래서 dog do는 6가지 질문 중에 what 이고요. 그래서 그는 밟았다 he stepped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what did he step 하고 남아있는 in 하면 되겠죠. What did he step in? 뭐 밟았어? What did he step in? He stepped in, dog do. 그 다음에 He didn't wash his feet. 그는 그의 발을 씻지 않았다죠. 그의 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그는 씻지 않았다를 묻는 말 만들면 아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는 무엇을 씻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What?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든데 벌써 밖에 튀어나와 있네. 어이구 고마워라.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didn't he wash 하면 되겠죠. What didn't he wash? 그는 무엇을 씻지 않았어? He didn't wash.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씻지 않았다 하다시 did인데 나 때문에 벌써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주어인 he 앞으로 didn't he wash 그는 씻지 않았니. 그 다음에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는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다. 그럼 그 대회 우승해서 일단 먼저 그는 행복했다라는 말은 묻는 말, 그는 행복했니? 만든 거고요.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왜 행복했었니? 그러면 why?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he가 뭐 했다? was happy. 세 가지 중에서 be 동사니까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 다음에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의 냄새 나는 친구들 때문에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친구들을 잃어버렸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 보면 일단 그 누가다 부분은 누가니로 만들죠. 누가다 그가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그는 잃어버렸니? 그다음에 그의 친구들은 누구를 또는 뭐 무엇을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뭐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누구를 합시다. 여기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그 다음에 그가 잃어버렸다, he lost. 누가다, 누가, 그가 뭐 했다, 잃어버렸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원래 모습 루즈. 그 다음에 남아있는 녀석 because of his smelly shoes 하고 물음표. 그래서 who did he lose? 그는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얘가 왜 나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네. 자, 그래서 다음 요 부분들, 이 부분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줄 때 선생님이 채점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ry my best, 최선을 다하다. 어이구, 이 친구 최선을 다하고 있네. 저 try my best 열심히 하고 있네요. wear, 착용하다, 입다, 착용하다니까. 이 친구 wear 하고 있네요. step in, 밟다, 여기 있네요. 이 친구 dog do 같네요. 그다음에 smell, 냄새, 냄새 나다,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read and choose, 읽고. the main idea, 주된 생각, 주제라 했죠. 주제, main idea, 주제 찾기. the main idea is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eam went to the beach without shoes 중에서 뭐 주제는 팀이 뭐 했다? 원했다. 무엇을 원했다? The smelliest shoes contest. 가장 냄새 지독한 대회에서, 신발 대회에서 우승했다죠. 그다음에 팀이 자, to make his shoes smell bad. 그의 신발을 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네, 발을 씻고 있네요. Wash his feet 했네요. 안 했죠, 이런 거. Didn't wash라 했죠. Didn't wash.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Wear socks 하고 있네요. 근데 without socks. 그렇죠. 양말 없이었으니까 이거 틀렸죠.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Step in. 이 친구 두네. Dog 두네요. Dog do. Step in. Dog do 하고 있죠. 시겠죠. 그 다음에 팀 s friends didn't like, 팀의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His smelly shoes, 그의 스멜리한 냄새 지독한 슈즈를 맞습니까? His smelly socks, 그의 냄새나는 양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팀 s friends are happy, 팀의 친구들이 행복한 거 한번 다시 볼까? 어디 갔어? 이게 해피해 보입니까? 아니죠. 틀렸죠. 그다음에 팀즈 프렌즈 aren't happy,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In the picture, 팀즈. 자, 점 찍고 S는 여기선 뭐뭐의, 팀의 이런 것도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설명하면 잘 기억 좀 하세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필기하시고요. 뭐 필기할 거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던데 저는 신기해요. 다 알고 있나 봐요. 필기할 게 없었다라고. 또 어떤 친구는 꼼꼼하게 필기해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확실히 꼼꼼하게 필기해서 보내는 친구들하고 필기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하고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력의 차이가 생기는 게 보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